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한 해 평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알고 계신가요? 최근 자신의 몸을 던져서 초등생 교통사고를 막은 태권도 사범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교통법규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알려주는 그 활동이 인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활동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교통표지판은 물론 횡단보도 신호등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 지난해 6월 문을 연 어린이교통공원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주 월수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이천시 경찰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통법칙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교통법칙을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듣기로는요, 이곳에서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예, 예.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떤 건가요? 예, 그 교통안전에 그 취약한 유치원, 그 어린이들 대상으로 현장 체험을 통해서 유년 시절부터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 인식 등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옛말에 3살 버릇 8등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서의 그 교통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통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천경찰서 교육 담당자가 직접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찻길 건너기인데요.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웁니다. 먼저 서다, 보다, 걷다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점으로 교육합니다. 선생님, 오늘 이 교육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도로를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여기 이렇게 준비된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서 신청하게 됐어요. 아이들은 직접 횡단보도를 건너보며 체험하는데요. 체험을 통해 몸에 익혀갑니다. 체험을 통해 좀 더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겠죠? 친구,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옆에 보고, 오른쪽 보고 손 들고 걸어서 갈 거예요. 이제 잘할 수 있어요? 네. 횡단보도에서는 먼저 걸음을 멈추고 오른쪽, 왼쪽을 살펴봐야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자가 못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오른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자, 보셨죠?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는 절대 건너면 안 되고요. 초록불일 때만 꼭 건너셔야 돼요. 아이들은 횡단보도를 건넌다는 게 하나의 커다란 모험인데요. 누구보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횡단보도 건너기에 이어 이번엔 차에 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 차를 탈 때를 알려드릴게요. 부모님과 차를 탈 때 아이들은 반드시 뒷자리에 타야 하는데요. 에어백이 터지면 더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에 타서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겠죠? 자, 이렇게 차를 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안전벨트 매기. 쉬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릴 때에는 오토바이가 오는지 또 사람이 오진 않는지 꼭 확인하고 내리셔야 돼요. 교통안전교육 체험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체험이 있는데요. 바로 자전거 타기. 안전장비 착용과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자전거 타자마자 뭐부터 했지? 헬멧 썼죠? 자, 보호장비 꼭 착용해야 돼요. 여기 헬멧하고 그다음에 팔꿈치하고 무릎 보호대도 있어요. 아이들은 직접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는데요. 일반 도로가 아닌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배웁니다. 앞으로는 아무 곳에서나 자전거를 타지 않겠죠? 여기 왜 왔어요? 안전하게 길 건너는 거 배우려고요. 오, 그랬어요? 오늘 그러면은 경찰 아저씨랑 이것저것 많이 배웠잖아요. 네. 뭐가 가장 생각나요?
횡단보도 건너는 거예요. 오, 그래요? 그럼 횡단보도 건널 때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에 보면서 차를 지킬 거예요. 그래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가르쳐준 대로 서다, 보다, 걷다 이 세 가지 원칙 꼭 지켜서 차를 보고 건너면은 사고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의를 살피면서 건너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교통안전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어른들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겠죠? 꼭 이런 표지판이 보인다면 우리 어른들은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무료로 이용되고 있어 교육 신청에 부담이 없으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이천시와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나가길 바라는데요. 흔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죠.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